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4회 기출문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누전경복의 구성요소 4가지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담란의 빈칸에 알만 답을 쑤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누전경복은 뭡니까? 선로를 갖다 벗어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자,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경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서 뭐가 있으냐? 자, 바로, 누전이 발생됐을 때 그걸 갖다 검출할 수 있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변류기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변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것도 검출됐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자 뭐가 있어야 돼? 음향장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죠? 자 누전이 발생됐으니까 해당된 선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이제 과전류 차단 장치가 또 존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자 뭐가 존재한다? 바로 수신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그에 따라 이제 답을 갖다 보면,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변력이 또는 영상 변력이, 자, 원래 영문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자, ZCT 돼 있죠? 제로 커렌트 릴레이 이렇게, 아니죠? 제로 커렌트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영상 변력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특징은 누설료 자동으로 검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야, 그 누설 전류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신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관계인에게 음향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뭐가 있어야 돼? 선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 장치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단 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신에서 경계 전류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류기, 그 다음에 수신기, 그리고 영상, 음향장치, 그리고 차단기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네 가지 좀 알아두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에 각물음에 답하시오. 1번. 축적 기능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두 가지 수시오. 이렇게. 자, 여기는 왜요? 네, 오동작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동작을 자, 방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장소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갖다 보면 첫 번째 어디 있어요?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장소에는 축적 기능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착면과 실내 바닥까지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에서 화재 신호를 갖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두 가지 말고 세 가지를 수시로 그랬을 때이 1번이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진다?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자, 이렇게 하나고요. 또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여기까지 갑니다.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장소.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세 가지를 쓸 수도 있고 합쳐가지고 두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다 있으니까 자,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축적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 지연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동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자, 교차, 연소 확대,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을 수신기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교차로 방식입니다.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축적 기능 있는 수신기에 연결 사용한 감지기, 교차로 방식, 그리고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연결 송수환 설비의 강압 송수 장치에 대한 기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론에 보내 알만 답을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초창기 나왔을 때는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연결 송산흡이는 수방 전기 아니 수방 기계인데 기계 문제가 여기 왜 내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자, 내용 왔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바로 수동 스위치 나오는데 수동 스위치는 이제 뭐야? 전기 신호를 줘 가지고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이거는 정확하게 기계 설비다, 이거는 전기 설비다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기계 설비라 할지라도 소방 관련된 전기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소방 전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인 경우에 70m 이상이죠? 이때는 바로 가압송수장치, 즉, 뭘?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기니까 전동기를 설치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동 스위치는 송수로부터 자, 몇 메타? 5m 이내에 보기 준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스위치니까 0.8, 1.5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몇 미리 이상의 1.5미리 이상의 강판에 수첩 설치하고 연결 수송설비에 수동 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의 문짝은 자, 뭐라 할수 있다? 불연제로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답 왔다 오면 70m, 5m, 0.8 이상, 1.5 이하, 1.5mm 불연제로. 이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로 연결 송원설비 화하자는 규정 중에서 가압송수 장치 관련된 게 있으니까 자, 보시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방수구 높이 70m 나오죠? 이때는 가압송수 장치, 즉 전동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설치되냐? 바로 수동 스위치가 설치가 되는데 두 개가 설치됩니다. 하나는 뭐가 설치되냐? 어디에 설치되냐면 자, 바로 기계실 쪽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요, 바로 송수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송수구는 어디 있습니까? 건축물 바깥쪽에 있죠. 자, 그리고 연결 송환 설비는 누가 쓰는 거냐면 소방관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 내에 있는 물을 다 쓰고서도 불을 끄지 못했을 때는 뭐야? 소방본부차가 와가지고 그물 났다 이용해서 불 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필요한 게 송수구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가 높게 되면은 뭐야? 소방차에 있는 압력만으로 높이까지 못 올라가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전동기를 써가지고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 스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안에 있는 물을 다 쓰고도 못 갔다는 얘기는 불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투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자, 따라서 고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두개 이상을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나다에 관련된 게 뭐예요? 바로 수동 스위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5m 이내, 그 다음에 0.8, 1.5다. 그리고 1.5mm 이상의 강판입니다. 그리고 연결 송산설비 수동 스위치라고 표시한 부차를 부착을 해라. 불연제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외부에 있을 거니까 자 외암이 철판이니까 뭐야? 접지해야죠. 그리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